이 사람들이 어떨 것인가를 봤는데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가 3등을 했어요. 네, 3등. 그 5.18 망언 때문에 이제 지명도를 싹 받았죠. 그런데 김준교 이 사람도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저 자유한국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김준교 후보가 2등을 했단 말이에요. 2등. 예, 예. 그러니까 그 막말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막말의 효과를 본 두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만큼 일반 민심과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멀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당대회였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이 개혁 보수 정당으로 가기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당내 상황이 여론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먹잇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표현은 좀 거칠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5.18 망언으로 아주 쓰나미같이 본인들한테 그냥 독박을 쓰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보수 정당으로서 자기 혁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 정당 시스템, 정치 체제, 정치 발전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그 5.18 망언으로 윤리위에 해부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그 조처를 취하느냐가 통합의 주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교환 영색으로 머무를 것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는요. 예.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뭐 이제 새롭게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그 징계 절차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지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 진행되는 걸로 제가 오늘 뉴스에서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기자분들 위해서 우선 20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윤리위원회 주거된 남편 모두 처리하기로 합니다. 앞으로 접수된 윤리안건 적시적시 처리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국회 윤리위원회가 예. 부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부정적으로 보시죠.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제주는 김진태 후보가 부르고 과실은 김순례 의원이 따먹었다. 이렇게 보이고.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분리된 이 득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 1, 2, 3위 가운데 일반 국민 투표로는 1위를 한 오세훈 후보는 이제 민심을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오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제 정치 구단의 입장으로서 네. 보셨을 때 이 한국당 구성원들이 되게 해바라기선 근성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현역 의원들이나 파벌이 컸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후보의 당선이 60%로 된다 하니까는 보따리 싸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응. 지금 홍준표 의원 전 대표 앞에는 현역 의원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그런 거죠. 저는 역대 모든 정당에서 아니 될 사람한테 보따리 싸고 하는 게 다 대세였지. 우리나라에서 언제 자기 신념에 따라서 공천 떨어질 것 같은데 가서 줄 선 사람은 저는 국회의원 중에 거의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세훈 전 시장이 내년 공천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한테 귀순할 거다. 귀순할 것이다. 또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